어르신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리다리 어깨 넓이 편안하게 벌리시고요. 단전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 어깨 넓이 벌린 다음에 고관절을 살짝 낮춰주세요. 뭐 굳이 안 낮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반동을 주면 저절로 낮춰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반동을 가볍게 무릎 반동을 주실 때 이거 무릎을 100% 펴지는 마세요. 이렇게 탁탁 펴시면 오히려 무릎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접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시작해서 조금만 더 아래로 갔다가 펴고 아래로 갔다가 펴고 네, 쫙 다 펴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펴는 거죠. 네, 이렇게 아래로 단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무릎 반동을 가볍게 주시면 펌
굉장히 쉬운 게 바로 이 서서하는 배꼽 밀링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배꼽 밀링 1수라고 합니다. 정면복하는 배꼽 밀링 1수.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동작과 의식과 호흡 세 가지를 다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배꼽 아래에다가 대고 펌핑 하십니다. 내가 지금 펌핑하고 있는 곳, 장기의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돌아가면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반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돌아가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시라고 제가 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배꼽 밀링 하시면서 이곳은 너무 불편해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배꼽 밀링을 어르신들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작만 한다고 금방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그 몸을 쓰는 운동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더 악화되죠. 그런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식과 호흡과 동작을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편안하면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후 내쉬면서 걱정 버리고 불안한 것도 버리고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다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다 버리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흡 바로 하시고 네, 배를 한번 쓸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시계 방향입니다. 배를 쓱쓱 손으로 쓸어주세요. 좀 편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배꼽 밀링을 하시고 나면요 화장실에 막 가고 싶거나 굉장히 졸리거나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들이고요. 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내 장이 많이 굳어 있었구나, 많이 막혀 있었구나, 기능이 많이 떨어졌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꼽 밀링으로 장을 자극하는 것이 좀 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센 것이 다 들어오니까 피곤해서 막 졸리고요. 그리고 장은 자극해주니까 이 배꼽 밀링을 하고 숙면을 보시거나 또 배꼽 밀링을 통해 화장실에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너무 막 세게 하시거나 너무 강도를 갑자기 높이시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내 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네, 그 반응들을 잘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갔다 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내 몸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쪽으로 해서 꾹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꾹 누르시고 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꾹 눌러주시고 떼고 누를 때 숨을 후 내쉽니다. 내쉬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꾹 눌러서 저 안쪽까지. 그래서 정말 통증이 아픈 곳이 있는가? 통증점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아까 꾹꾹 누를 때 굉장히 아팠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쪽 제 몸에서 왼쪽이죠. 그리고 왼쪽 이쪽이 아래쪽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힐링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 중에서요. 두드리는 거 있습니다. 몸 두드리는 거. 그리고 막 비틀어서 짜주는 거 있고요. 네. 이렇게 지압해서 눌러주는 거 있죠. 마사지 받으신 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장에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드리셔도 되고, 꾹꾹 누르셔도 돼요. 지금 누르고 찌르고 다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내 장은 내가 관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배꼽 힐링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 몸에 통증점을 잘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그 많이 뭉치고 많이 막히고 많이 기능이 떨어진 곳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곳을 풀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금방 풀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부위를 먼저 이렇게 찾아가지고 펌핑을 해주고 꾹 누르고 또 손으로 두들겨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쪽 부위를 찾아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통증을 통해서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곳, 그곳에 감사해하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은 우리가 매일 먹고요. 또 우리가 늘상 스트레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장은 애의 배꼽 힐링에도 매일 또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은 곳이 합니다. 그래서 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관리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앞몸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단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자식들 끼니 걱정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시고 요즘 다 잘 먹는 세상인데도 원래 이렇게 부모 마음은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 속을 좀 가끔씩 비워주는 것도 내 그 장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소까지 쫙 다 배출을 해주는 그런, 잘만 하면 독소 배출까지 잘 되거든요. 네.
제 바지에 단추가 있는데 속도 부딪히면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어깨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어깨 힘 빼시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발톱 부딪힙니다. 그대로 툭 힘과 빼십니다. 그 다리에서 이렇게 발톱 부딪히게 하면서 있었던 그 진동의 여파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발에 그 느낌에 집중을 해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기지개 한번 쭉 펴시면 위아래로 발끝까지 쫙 팔은 위쪽으로 발끝은 아래쪽으로 해서 내 몸을 좀 늘려주세요. 뭔가 접혀있고 막혀있던 부분이 다 뚫리게 다 몸을 쫙 열고 늘려주십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흔들 옆구리도 펴주시고요. 네, 해주십니다. 스쿼트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걸어가시고 반대 바랍니다.